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을 넘어서 이제는 이 전 대통령 일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다스 부사장인 이동영 씨를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.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.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 부사장 이동영 씨를 소환했습니다. 이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입니다. 다스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. 이 씨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아버지가 월급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. 네네네. 이명박 전 대통령. 아닙니다.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지난 2008년 특검에서 다스의 격리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던 120억 원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또 이 씨가 다스의 핵심 경영진인 만큼 다스 실수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이와 별개로 다스 자금이 동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업체 IM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도 따져먹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이어 친인척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